주먹만하다고요, 종현이. 제 주먹이요, 선생님 주먹이요. 제 손이 작아서. 아무리 전만한 거라고 해도 이게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머리에 혹그럼 무조건 소위 말해 뚜껑을 연다 이것만 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코로도 접근해서 와. 머리 안에 있는 종양들을 우리가 특별한 합병증 부작용 없이 이제 제거하도록 길을 터주는. 여기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진짜 이 소식만 들어도 환자분들은 너무 안심할 것 같아요. 뇌종양이라고 하면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너무 깜깜한 어떤 미지의 영역 속에 있는 존재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모를 때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분 나와주셨으니까 좀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뇌종양이라는 질환은 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비극을 일으키는 비극의 원인으로 나오거든요. 꼭 주인공이 뭔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설정에 나와서 뇌종양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뇌종양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나 좀 위험하다 그리고 아주 희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종양 그랬을 때 대부분 암, 즉 악성의 종양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 뇌종양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악성의 종양도 많지만 의외로 양성의 종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완치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또 첨단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많이 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 완치라는 두 글자가 교수님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비극적인 스토리의 단골 소재지만 완치도 가능하다는 뇌종양. 그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세 분 교수님의 활약과 일상생활을 담은 모습 VCR로 함께 보시죠. MRI 언제 찍으셨죠? 보자. 지금 찍고 오셨죠? 김상대 교수님 먼저. 여기 지금 새카맣게 보이는 건데요. 예. 예. 그때 그 굉장히 작고 예.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이 하얀 거. 예. 예. 너무나도 크기도 작고 예. 그다음에 위험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요즘 새카만 거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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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점같이 보이는 거라서 예. 예. 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나가요? 한 1, 2mm. 예.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타병원에서 찍었던 거는 선명하게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선명하게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아주 크기가 작을 때부터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습니다. 검진도 많이 하시고 건강검진. 대부분의 이제 2차 병원급에서 혹 같은 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외래로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두고 한 번 더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네. 수술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찍는 거를 권유를 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쓸데없는 불안감이나 이런 데 휩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만한 거라고 해도 저만 해도 벌써 이게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 작은 걸로 생사가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 마음이 안 놓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이 수준이면? 예,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인터넷상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확실하게 이 병에 대한 경과나 치료 방법이나 혹은 뭐 크게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안심시키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또 저희들하고 신뢰도 쌓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프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환자들이 나중에 봤을 때 네.
쓸데없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뇌종양, 뭐 뇌혹 이런 말만 들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좀 마음을 놓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아마 근데 가는 길에도 찜찜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놓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까 오신 분도 나중에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 네. 또 이렇게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네.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많이 어지럽고 막 이명 그쵸? 귀에서 윙윙윙 소리 들리고 이명지기수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청력은 아예 다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2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아 그동안 이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제 MRI를 찍었더니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서는 하얀 거 여기서는 헉? 조금씩 검은 거 크네요. 이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 MRI 상에서 보면 신경초종 우리가 이것도 양성 뇌종양이긴 해요. 신경초종의 네. 그 종양. 네, 종양. 신경초종은 특징이 청신경에서 자라나요. 청신경. 아. 청력신경에서 자라나는데 청신경은 청력만 관여하지 않아요. 뭐를 또 관여하냐면 사람의 그 밸런스,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신경초종이 생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증상도 있지만 심한 어지러움 그리고 귀에서 계속 막 씩씩씩씩 소리 나고 휑휑휑휑 소리 나고 이런 이명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양의 크기를 보면 종양이 이게 어느 정도 손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 이게 만약에 아주 조그마다 그러면 신경초종의 개론 수업을 듣는 것처럼 설명이 완벽했어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인가요? 아 저희 그 이제 저희 뇌종양 센터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시고 이제 열심 받아 적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뇌종양 센터 이제 수술 같은 거 일정 같은 거 조율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들 설명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 같은 거 관련해서도 교육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거의 다 적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썼었나? 카메라 앞이라서 미리 교육을 시켰나? 갑자기 메모지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 워낙 그 경력이 오래된 친구라서 10년이 넘었어요. 우리랑 같이 일을 한 지가. 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눈빛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우리가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이 의사랑 대화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나 좀 예민한 것도 밖에 나가서 저분이 다시 또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도 되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약간 중재자 역할 같은 것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 저런 간호사들이나 코디네이터 역할들이 굉장히 환자들한테 안심도 되고 신뢰도 되는 거 같습니다. 더 밀착해서 케어해 줄 수 있고. 근데 여기가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뒤통수예요. 뒤통수에 있어. 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뇌관이라든지 소뇌 같은 데를 누를 수 있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제가 지금 권유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제 더 환자분이 뭐 추가적인 안면 마비라든지 아니면 소뇌를 압박한다든지 뇌관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종양이 더 커졌을 때 이러한 증상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청력이 갑자기 들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수술적인 치료로 최대한 좀 안전하게 최대 절제를 하고 물론 수술적인 치료로 100% 다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뭐 제 목표이긴 하지만 뭐 이 100% 종양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신경이라든지 뇌에 만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건 좀 내버려 두고 남은 거는 사실 감마 나이프 해도 되거든요.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방향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이 잘 결정하시고 하시는 거에 관여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성 종양이라고 하셨는데도 네. 수술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이 꼭 악성이어야만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줄 아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양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다른 신경이라든지 뇌를 압박하는 증상이 생기신다면 예를 들어서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청력이 소실된 것은 당연하였었는데 더불어서 이명이 굉장히 심해서 밤에 이제 잠도 못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균형 감각 장애 같은 게 있어서 걸을 때도 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압박 증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서 만약에 신경 압박이라든지 뇌 압박 증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술을 하게 되면 확 증상이 개선이 되겠네요? 증상이 뭐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VCR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초종을 제거한다고 해서 청력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청력은 이제 뭐 못 돌아올 정도의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신 거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고드렸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볼까요? 두 분이 같이 하시나 봐요, 수술을? 제 방에서 그냥 따로 제 수술하고 1번 신경외과 방에 이제 환자가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하는 수술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비인후과 교수님만의 단독적인 편도선 수술인가요? 네, 네. 편도아드노이드 수술. 소아 코골이 수술이어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방을 빨리 옮겨서 양방이라서 준비되는 대로 지금 이제 이비인후과 방에서 단독으로 하시고 신경외과 방에 와서 네.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네. 뇌종양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코로 내시경으로 접근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길을 터주시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학제 협진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머리에 혹 그러면 무조건 뭐 소위 말해서 뚜껑을 연다 이것만 했었는데 지금 이런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여러 군데 코로도 접근해서 머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종양들을 우리가 특별한 합병증 부작용 없이 이제 제거하도록 이제 그런 길을 터주는 사실 중요한 분이죠. 그럼 우리한테.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소식만 들어도 환자분들은 너무 안심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비염 수술하듯이 해서 안쪽에다가 점막 절개 넣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거든요. 이 환자분은 근데 이미 뭐 코 안으로 너무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그냥 콧구멍으로 해가지고 충농증 수술하듯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뇌에 종양이 코까지 자라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종양이 코 안으로 내려와서 코 안으로 바로 보이는 와 그냥 주먹만 했던 환자 같은데 어저께 제 외래 걸어왔습니다. 주먹만 하다고요? 종양이? 네. 제 주먹이요? 선생님 주먹이요? 저 손이 작아서 이런 수술은 오래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많고요. 또 크냐 작으냐, 또 뇌 안에만 있느냐, 아니면 뇌 안에서도 혈관을 침범했느냐, 뭐 시신경까지 접근했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환자는 좀 걸렸습니다. 종양이 컸어가지고.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는 빨리 끝났던 날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한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때 6, 7시간 정도 6, 7시간이요? 걸렸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라고요? 예. 분들인데 계속 재발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머리에 뇌종양이 마라톤 수술 같이 들리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거부터 다 걷어내고 이제 점점점 머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저기 프로즌을 좀 내야 될 텐데. 낼 만한 거 있어요. 예. 아니 뭐 그건 뭐 낼 만한 거 있으면 프로즌 내서 병리 결과. 근데 상식적으로 이 뇌에 있는 종양이 코로까지 번질 정도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이 환자 꽤 오래 됐었죠. 네, 오랫동안 발견을 못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분은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몇 번 재발을 했던 환자라서 네.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요. 현재 고대병원 통틀어서
신경외과의 여자 교수님 혼자세요? 저는 혼자입니다. 신경외과 역사상 최초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었네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뭐 여자 의사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인지하셨구나. 그리고 저희 뭐 지나가다 만나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방송 언어서 방송 언어.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팽배하고 있는데 남초들 사회 이렇게까지 성장하시게 된 거는 다학제 협업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시죠? 말 잘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